최근 인기 남자 연예인들의 다이어트를 통한 몸매 및 외모 변화가 대중의 적지 않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력의 결실과 함께 눈에 띌 정도로 변신에 성공한 것에 대해 응원의 목소리도 더해졌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훈 최근 다이어트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신동훈 무려 37kg이나 체중을 감량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때 슈퍼주니어의 거구 멤버라는 이미지와 코믹한 존재감을 갖고 있던 신동훈, 이제 날씬해진 몸매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살이 빠진 것에 대한 걱정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동훈 지난 6일 방송된 KBS조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이전보다 훨씬 슬림해진 몸매와 함께 그간 다이어트를 하며 적은 기록들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신동훈 살을 빼다 보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체중 감량에 대해 걱정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동훈 다이어트 이후 부작용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신동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게 된 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었다라며 양말도 예전에는 뱃살 때문에 서서 신었는데 이제는 앉아서 신을 수 있고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게 신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성시경의 최근 근황도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장신 발라드 가수이자 남다른 운동신경 등으로 화제를 모은 성시경은 최근 금주를 선언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성시경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를 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성시경의 날렵해진 턱선이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성시경은 꾸준히 금주를 하면서 테니스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병행하며 다이어트를 했고 실제로 체중도 많이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그맨 조세호는 인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남자 주인공 박세로이를 패러디한 조세로이로 거듭났습니다. 조세호는 최근 KBS ETV 해피투게더4의 습관 성형 프로젝트 아무튼 한 달의 건강한 바디 디자인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조세호는 촬영 이후에도 식이요법 운동으로 요유 없는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조세호는 이태원 클라스 속 박세로이의 밤톨머리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고 조세로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세호는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이러한 관심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다이어트 요유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세호는 이에 더해 지금 체중 75.5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튼 한 달 촬영 이후에도 다이어트를 계속해왔고 식단과 운동 병행도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MBC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와 함께 출연하며 시선을 모았던 작곡가로도 활동 중인 유재환 역시 다이어트에 성공한 스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환은 지난 2019년 8월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무려 104kg에 달했지만 이후 32kg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8개월째 요유 없이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에서의 유재환의 모습은 밝고 경쾌한 미소 속에 담긴 푸근한 이미지였지만 사실 유재환은 한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통풍, 허리디스크 등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았고 이것이 유재환의 다이어트 시작의 계기가 됐습니다. 유재환은 요요 없이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불규칙한 식습관을 버리고 하루 3끼 식사도 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니 체중 유지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